때문에 우리 혼란을 빌 수도 없잖아. 성님 얼른 가요. 길이 엄청 오는데 집 앞으로 가야 돼. 곧 그쳐요. 얼른 가요. 알았다. 지을까 하는데 신아리 어때? 기쁘네요. 어머니도 좋아해요? 엄청나게 좋아해. 마누레이,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 조선 최고의 남군 최고의 목수가 될 테니 내 마음 믿어. 이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내 사랑. 세상에 너의 노래
이제 다 됐다니? 언제 출발해요? 당신하고 우리 아리한테 인사하고 가면 그때 출발이라니. 궁궐팀장 금공사에서는 사람도 많이 다친대요. 한양 가는 거친 물살도 다 해줬는데 그 작업이 뭐 됐나? 당신은 우리 아리 잘 키우고 어머니 잘 모시면 된다니. 목수일 하다 보면 소리치는 일도 많을 테. 꼭 목에 감고 일하시대요. 고마워. 당신 얼굴이 왜 이러나? 웃어. 아무 걱정하지 마니. 허거. 이래 튼튼하잖아. 어? 나한테 들었던 기억이 나오는구나. 자, 풍악을 울려라. 예?
잘해주니 기분이 많이 좋아. 저도 아라리를 좋아합니다. 우리의 한과 웃음이 담긴 삶의 노래죠. 놀다 가세요, 자다 가세요, 잠만 자다 가세요. 그늘 쳐서 달리듯도록 Thank you.
그 정선에다가 통강을 갖다 열어가지고 여기 이제 또 야생으로 그러니까요. 근데 그 아버님 저기 뭐지? 거북이나 딸미꽃 여기서 있어요? 아니 내가 거의 그럴 일이 없는데 혹시나 알고 계시네. 저게 사진 촬영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촬영을 많이 되는데 지금 사진관으로 접근을 하고 촬영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나한테 들었던 기억이 나는구나. 자, 풍악을 울려! 예! 아!
首先，我也代表本次参加本次考察团的团员，然后感谢为我们策划本次考察执行的崔成俊俊首，然后以及高会长，然后以及在座的各位。 장작곡, 장작으로 이어지는 바로 김홍희의 창평구인데 창평구의 한국 대표로 한 10년 동안 나와계시고 현재는 창평구의 문화관광협회 회장으로서는 손두은 회장입니다. 下面介绍就是北京的昌平区在中国非常的知名，然后现在在昌平区韩国部部长的孙斗勋先生，然后在也是在韩国待了10年之久。 下面介绍北京军残双语国际学校董事长，然后总经理郭永红女士。经常，从此呢， 어린이 캠프를 교육기관에 있는 분들이 초청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의 임용 관련된 또 어린이 태권도 관련된 청소년 야영 캠프를 앞으로 염두에 두고 초청을 했는데 리우강이라고는 북경 그 예술교류 중심의 주인입니다. 下面介绍北京玉悦金笛艺术交流中心，总经理刘刚先生。 然后介绍北京第39中学学生活动组织部主任黄勇先生。 한국분으로서 약 20년 동안 수교 이후에 한중 간의 그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굉장히 이름이 좀 나 있는 우리 용국종 그 한중국제교육문화원 대표이사님과 정영란 대표입니다. 지금 한국이 수교된 이후에는 산동성, 그 다음에 강우소성인데 최근에 급격히 부상되는 항주를 중심으로 한 절강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보다 인구가 좀 많은데 중국의 3대 여행업체인 한국 같은 하나투어, 모두투어의 절강성의 한국을 총괄 책임하고 있는 그 시혜천 유행. 저희가 그 화동 지역에 한국 교민이 접촉을 받고 교류가 많아지는 그 교통의 사통발달 지역인 그 호북성 무한 총영사관도 몇년 전에 설립을 했는데 거기에 그 호북선 동남항공국제연사의 그 사장님으로 된 그 마왕 팀. 선생님介绍湖北东南航空国旅总经理马航팀이 중국에서 가장 그 부자 동네가 그 닝보입니다. 장기에서 그 충통계원래 고향인 닝보에서 중국 최대 아웃바운드 국영 공기업 여행사입니다. 닝보 중국 청년 여행사 한국부를 담당하고 있는. 신동동.下面介绍宁波中青旅韩国部经理金家东女士。 중국에서 인구가 최고 많은 지역이 사천성, 사천성의 그 수도가 성도인데 최고 멀리서 오신 분인데 사천성 성도 지역의 그 로컬 여행사 중에서 2위를 현재 그 아웃바운드를 맡고 있는 천더 성도 광대 여행사. 下面成都光大旅行社销售部经理陈德先生。 두 분이서 부부인데. 사모님이 대한민국의 신점수를 딱 치면 대한민국의 네이버에서 계속적으로 돈을 받습니다. 거꾸로 비나리의 그 신점수 대표라고 꺾어져도 다시 한다 해가지고 그 사모님이 사실 무릎을 다치는 데 불구하고 유일하게 한복을 입고 전 세계 관광을 같이 이렇게 다니시고 파워블록에 200만 명의 그 여행 파워블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유수 우리 대표님이 특별히 앞에 나오시고 오늘 저 행사하고 멋있게 정성을 내서 파울로 한번 띄워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제가 청두에서 왔어요. 식량산 해가지고 1월로 해서 깐딩 단발 해가지고 어제 들어왔죠. 급하게 또 초청이 있어가지고 왔습니다. 아무튼 이번 행사 기획이 굉장히 성과 있고 내실 있는 행사가 마무리되고 더 뒤따라서 많은 중국인들이 정선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하는데 저도
가능한 데까지 일주일 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希望我们的活动能够充分有成果，然后我也会尽我尽贡献我自己的一份力量，谢谢大家。 오늘 사진 딱 해서 그 저 대표사님 그 사모님한테 해서 정선군 딱 치면 블로그에 맨 위에 뜰 수 있도록 최대한 좀 그 끼를 좀 많이 주십시오. 希望他能够为我们金山去挪多多的宣传。 이번에는 그 매체는 그 꼭 한 분을 모셨는데 또한 일이라고 그 중국에서 주요 매체에 많은 것을 그 실는 그 보도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또한 일이. 下面我们有请北京浩瀚樱花国际文化交流中心新闻媒体总负责人段丽丽女士。 동생에서는 뭐 청도 그다음에 위예를 하는데 위예 아웃바운드를 주로 하는 그 회사의 총경이었습니다. 有请介绍威马国货威马百货出国服务有限公司总经理韩林先生。 앞으로 정선군과 중국의 여행사 간의 중간 결행 역할이나 통역 역할을 계속 맡아주시는 차이나리의 정신승관. 이상으로 팬투어 20명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교수님 이상 많은 지원과 성원에 보답으로 우리 매체 20명의 대표자님들 분명히 더 잘 할 수 있죠? 하고 정선군과 팬투어 방문단과의 방문 상호 기념품 전면식이 있겠습니다. 최순준 정선 교수님과 송도훈 백경지 참관으로 인도장으로 중국어 대표님께서 我们进行礼物交换仪式，由崔成俊之首先生为我们和孙总经理为我们进行传达。 KBS에서 아리랑 사부작으로 감정했던. 这个是 KBS 电视台，然后也是仿照中国的丝绸之路，变成了一个阿里郎之路的这样的一个纪录片。 다음은 중국집에서 준비하신 기념품을 저희 정성님의 준비하시겠습니다. 문중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재미래요. 쉬실 때 한마디 아무런 경우는 그냥입니다. 다음으로는 평생 올림픽 직접 공식 미술 설치 회사였던 정서 대공실 미술관의 조양효 대표님께서 그 평생 올림픽 선수촌 중국 선수촌에 기재됐던 이의 선물로 전달하시겠습니다.下面有请平昌冬奥会官方美术设计公司赵阳圭总代表为赠送当时挂在中国选手村的一幅画。